경주시와 한국전력공사가 오늘 경주 중심 상가인 동성로 일대 전선 지중화 사업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. 이에 따라 오는 2018년까지 경주시와 한국전력공사가 17억 원의 사업비를 50%씩 분담해 중심 상가 일대 900여 미터 구간에서 전선 지중화 사업을 실시합니다. 이 사업이 완료되면 경주 시가지에 난립해 있던 전선과 전봇대가 사라지게 돼 역사 문화도시 경주의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